권별 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9월 9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5장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3대의 이야기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175세의 나이로 아브라함은 죽어 막벨라굴에 장사되고 이삭에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이삭의 후손에게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이삭도 40세에 결혼하여 60세의 늦은 나이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로 구하고 기다림으로써 응답받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흉년으로 남의 땅에 거주하는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삶과 물질적 삶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도록 배려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활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하지 않게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돕는 손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장자권에 눈이 멀어 형 에서를 속이고 그 결과 힘들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의 마음과 그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믿음의 씨앗을 좋게 보셨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 약속의 계승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배웁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 애쓰는 우리 늘사랑교회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께 맡겨오며 사랑과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